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돌보는 거점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 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원주 5곳 등 강원도에서도 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건보 후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지자체들도 교부세 삭감으로 지원을 꺼리면서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마을관리소 1호점인 원주 원인동 마을관리소. 동네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최근에 재능 기부를 통해 피아노를 배운 91살 이상선 할머니를 격려합니다. 4년 전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문을 열고 독거노인 돌봄, 수도관 동파 해결의 방범 순찰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이 같은 마을 관리소는 원주에 5개, 강원도 전체로는 9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끊기면서 대부분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거점이 돼서 강화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필요하고 또 의정을 살피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런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의 태장 2동은 연말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명륜 1동과 문마급 마을관리소도 운영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없어진다니까는 너무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농인네분들이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여기 도장 모이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는. 건보에 이어 원주시의 후원을 기대했지만 상징성이 큰 원인동 1호점만 그것도 1년 후원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가 조금씩 뭐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 척을 하더니 이제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통보를 해준 상황이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투입된 우산동과 태장 1동 마을관리소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초기 시설 투자비만 국비로 지원됐고 이후 운영비는 지자체가 지원했는데 이른바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 교부세 삭감 이후 지자체의 운영비를 30% 줄였습니다. 조성하는 것까지만 아마 지원을 했을 것 같고요. 새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가 이제 시군에서 관리를 하니 시군이 아마 관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행정안전부 주관 두 곳을 빼고 강원도에서 운영되는 마을관리소는 원주와 춘천, 강릉, 동해에 모두 9곳. 건보공단 후원 기간 종료 시점에 세수 펑크로 인한 교부세 삭감까지 겹치면서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